나이를 먹을수록 걱정되는 질환이 있다면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뇌가 즐거우면 치매는 없다를 목표로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시니어 인지 건강교실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의정부 발일정 한방병원 로비는 어른들로 꽉 차 있습니다. 신한대학교 뷰티 헬스학과 주관으로 지역 내 65세 이상 독거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니어 인지 건강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뭐 그런 어르신들 많더라고요. 치매를 좀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번 구축해 볼까? 그리고 우리가 뷰티 서비스를 어떻게 좀 제공해 드릴까?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오늘 뇌파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런 외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많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전문가들이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를 좀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좀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뇌가 즐거우면 치매는 없다를 목표로 건강교실의 시작은 사회적 협동조합 생각의 숲이 진행하는 개인별 뇌파 측정과 전문가의 뇌파 분석 및 관리 방법 안내입니다. 또 미용에 대한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하니까 더없이 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더 젊어진 기분이 드네요. 미용 상담으로 노년의 자존감 회복을, 뇌파 측정으로 현재의 뇌 상태 점검 및 뇌 건강 대책을, 한 방으로 접근 가능한 치매 예방 등의 건강 관련 교육은 치매를 걱정하는 어른들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내가 앞으로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그걸 알았으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심 좀 하고 내가 챙길 건 챙기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들이 참여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건강교실에 대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금으로 진행되는 신한대학의 건강교실은 앞으로 3년간 계속되는 노인건강연구사업으로 뇌가 즐거우면 치매는 없다는 슬로건으로 노인들이 치매 걱정 없이 삶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